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변진서입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하고 앞으로 더 많고 더 다양한 책 이야기 나눠요.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.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노래를 꼭 축가로 부르려고 저 혼자서 결심을 했을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. 바로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입니다. 이 곡의 작사가가 바로 김이나 작사가입니다. 방금 소개해드린 이선희 노래 이외에도 아이유의 분홍신, 좋은 날, 부하걸의 아브라카다브라, 엑소의 럭키, 가인의 피어나 등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죠. 저작권 등록곡이 450곡이 넘는데 그 중에 무려 100곡이 히트곡이라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김이나 작가님의 감성을 언어로 만끽할 수 있는 책. 짠! 보통의 언어들입니다. 책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 책의 제목 보통의 언어들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. 좋아한다, 싫어한다, 속이 보인다 등등 그런 보통의 언어에 김이나 작가님의 마음을 더해서 풀어놓은 책입니다. 오늘은 좀 라디오 컨셉으로 그 구절들을 사연 소개하듯이 낭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.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. 그때 느끼는 벅참이 있잖아요. 저도 그럴 때 벅참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함께 있기만 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순간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. 정말 좋죠? 여러분, 나에게 좋은 사람, 상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있겠죠, 어딘가?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파트는 관계의 언어.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잖아요. 이 작가님도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. 두 번째 파트는 감정의 언어입니다. 묻다, 품다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쓰던 그 감정의 언어들을 나름대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정의들이 탐이 났다고 할까요? 그 정의를 해낸 게 멋있기도 하고 탐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세 번째 파트는 자존감의 언어, 성숙, 꿈 이런 자존감에 관련된 언어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 부분을 읽을 때 이 작가님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또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? 나의 자존감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명상 지도자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김이나 작가님도 명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명상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이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책 속의 내용을 빌어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초보에게 권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, 즉 완벽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호흡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란다. 명상의 목적은 늘 부유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는 데 있다. 이런 생각들 중 대부분은 미세하게라도 과거나 미래에 있다.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또는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. 참 아이러니하다. 오직 현재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인데 정작 생각은 주로 미래나 과거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. 이 구절만 보면 김이나 작가님이 명상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주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언어로 권유하는 그 기술이
참 부럽기도 하고, 네. 마지막 챕터는 마음에 깃든 노랫말 코너로 발표된 곡이 아니라 미발표된 곡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노래 가사들을 써놓은 코너인데요. 이 부분은 또 시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말 그대로 시잖아요. 시에다가 리듬을 넣으면 그게 음악이 되니까요.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발설하던 그런 언어들을 부여잡고 감성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